학생들이 쉬합니다.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잡으려고 해가지고 부천 성고문 사건 터져요. 서울대 여학생이 남동공단에서 노조 같은 거 만들고 그랬나 봐. 그래서 이거 잡아와서 부천 서에서요 성폭행해버려요. 미친 나라 아니야 이게? 근데 이 여성분이 어떻게 돼? 천주교 신부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걸 폭로해버립니다. 난리가 났죠. 그리고 좀 있다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터집니다. 서울대학생인데 여러분 부산에서 올라온 애예요. 그냥 시위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. 시위하는 선배가 그 자고 갔다고 어딨냐고 부르려고 했는데 안 와 모르지. 고문해서 죽었다 말을 못하니까 탁 치니 어떻게 죽었대? 억하고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? 안 죽었네 여러분. 나 지금 탁 쳤는데 안 죽었잖아 여러분. 이 말이야 개떡이야. 치안감이란 놈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해. 박종철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잖아요. 정철아 미안하대 여러분 끝이야. 뭘 말하겠어.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고문당해 죽였는데 그냥 우리 형은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갔는데 이런 사건 당했다 해봐요. 막 나 울 것 같네.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. 시위가 막 올라오겠죠. 그리고 6월 10일 날 이제 시위가 크게 터져요. 그래서 60항쟁이라고 하는데 6월 9일 날 신촌에서 이한열 이엔 광주예요. 호원철폐 독재타도 호원철폐 독재타도 이한열이 여기서 체류탄 이거 광주 난리가 난 거지 여러분. 부산 광주 호남선 경부선 타고 이제 서울로 쫙 올라온 거죠. 6월 10일 날 엄청 시위가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정부가 6시에 시위였거든.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애들 빨리 보내려고 4시에 다 퇴근시켰어요. 버스도 못 다니게 한 거예요. 버스 타고 올까봐. 버스를 못 다니게 하니까 퇴근했는데 집을 못 가.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. 어차피 못 갈 거 시위에 참가해요. 그래서 6월 10일 날 시위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? 전국적으로 300만 명 모였대요. 이 시위가 너무 300만 명 넘게 이렇게 시위가 터지니까 이때 노태우가 6.29 선언합니다. 그 대통령 이제 선거 나올 후보로서 직선제를 하겠다. 자기는 직선제를 하겠다. 근데 이건 다 전두환 정부 때예요. 그래서 6.29 선언하고요. 그리고 9차 개헌합니다.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해요. 지금 이 현행 헌법이죠. 왜 이렇게 했냐. 김대중하고 김영삼이 분열돼 있었기 때문에 분열을 잘 이용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. 그래서 대통령 무슨제? 이제 직선제를 약속하고 9차 개헌한 다음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선거 전날에 미얀마 상공에서 여러분 북한 공작하고 김현희가 폭발 시키고 김현희가 선거 전날에 들어와 분위기가 쫙 가라앉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야당이 분열해. 야당이 분열하면서 노태우가 어떻게 됐다? 당선됐다. 평화적 정권교체는 실패한다. 그럼 평화적 정권교체는 언제 된다? 김대중 정부 때 한다. 선거를 통해서.